뭐 증상이 지금 주가 뭐예요? 처음에 부팅이 계속 안 돼서 네. 메인보드 이상인 것 같아서 경사 용산 가는 김에 전체 다 점검을 받았는데 다 각각이요? 정상, 예, 다 각각 다 정상 정상이에요? 작동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SSD는 고장이 잘안 난다고 해서 따로 점검은 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센터 갔다 오고 램 교체 받고 켰더니 넘어가긴 하는데 시모스까지 들어가요. 네. 근데 SSD 장착을 하고 SSD가 불량인 것 같아서 네. 펌웨어를 하고 윈도우를 깔려고 하는데 안안 돼, 깔려요? 안 깔려요. 아, 그래서 윈도우가 안 깔려요? 예, 네, 그래서 아, 요거 하나만 SSD만 불량인가 보다 하고 혹시 몰라서 다른 SSD도 다 껴봤는데 네. 동일한 증상인 거 아, 보니까 그래요? 또 SSD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윈도우 설치가 안안 된다? 돼, 예, 다 네. 안돼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블루 스크린 사진 보내드렸는데 네. 보내드린 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이 떴었어요. 뭐 CPU 이상 없다 그랬어요? CPU 이상 없다고 받았고 설치는 이거예요? 원래 예, 그걸로 하고 그거는 아, 이제 더블로. 31. 그러면 이제 41로 하실 거죠? 네네, 메인은 41로. M.2 여기다 바로 꽂으면 되죠? 네. 나사가. 나사를 붙여서. 네, 아무거나 저희 걸로 그냥 하나 꽂으면 되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모르니까 그러면 센터를 각각 뭐뭐 답답해서. 가신 거예요? CPU, 보드, 보드, 메모리. 메모리, 그래픽. 아, 그래픽 카드. 네, 보드랑 그래픽이 같은 데니까. 아, 그럼 파워도. 파워는 안 아, 갔어요. 파워만 안 갔어요? 네, 파워만 안 갔어요. M.2하고 파워하고. 네네. 아, 네. CPU가 몇이에요? 78. 780. 예. 그러면 내장 그래픽이 있네요. 예. 일단 내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설치는 뭘로 하셨어요? 11이요? 아니면 10이요? 10. 10이요? 예, 10. 화면 올라오네. 안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윈도우 설치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긴 했는데 네네. 받으면서 혹시 이상이 있었나? 네네. 그럼 해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지금 하신 것 예, 같고요. 센터에서 해주셨어요. 아, 네. 4800이고. 윈도우 11은 왜안 쓰세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 그래요. 11잘 적응이 안 돼요. 와이프가 아. 쓰고 있는데 안 맞아가지고 발열 잘 잡아줘요? 못 잡습니다. 그러죠. 네. 감수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애프터 버너로 낮춰요? 낮춰서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케이스 가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원래 ITX 구조라. 네. 케이스 갈면서 블루 스크린 뜨네?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스탑 그냥 뜰 때도 있고 여기까지 넘어갈 어, 때도 또 다시 있고 또 재부팅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다가 설치 중에 또 이제 블루 스크린 뜨고 그래서 전화 받는 사이에 또 얘가 네, 재부팅을 했구나. CPU 이상 없대요? 일단 한번 다시 진행해보고 메모리하고 CPU하고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메모리는 MSI 제가 작년에 구입할 때 호환성 그 리스트에는 메모리가 왜 자체가 오류가 있느냐, 불량이냐 새 그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 걸로 아, 바꿨어요. 바꿔주셨어요. 또 뜬다. 매번 저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저 CPU 바꿔볼게요. 바로 뭐딴거할 필요 없이 CPU만 바꿔볼게요. 대본 갔는데 제거 CPU 올리시고 네. SSD 윈도우 깔려있는 거 꽂으시고 부동을 하니까 아니, 또 설치해봐야죠. 정상 아니, 진행인 것 설치해야 같고 돼요. 메모리 불량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메모리 바꾸셨다니까 또. 그냥 새 걸로 네. 메모리 일단은 건너가고. 그래서 호환성 여쭤본 거예요. 호환성 리스트에 없으면은 꽂았을 때 이렇게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러진 않았어요. XMP가 안 먹거나, 그러니까 이제 AMD니까 익스포가 안 먹거나, 뭐 익스포는 아예 안 그런 먹었어요. 건 있는데 일단 저희 USB로 윈도우 구동도 안 되네. 저희 거는 문제 있다. 저희 USB 윈도우로도 부팅이 안 돼요. 저희가 뭐 동일한 건 없어요. 7800은 없고 7600으로 물려서 볼게요. 가드를 해놔가지고 아이고야, 또 이거 그러네. 박출러야 돼. 네. 아, 이거 소켓 있으면 AS 할때 하기 힘들어요. 네, 핀은 깨끗합니다. 핀 손상은 없고요. 10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 10개월. 제가 컴퓨터를 자주 안 켜서
한 일주일 정도 안 쓰다가 켰더니 갑자기 안 켜져요. 자, 마지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CPU 교체했어요. 윈도우 설치도 진행해볼게요. 바로 진행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파티션 다 깨끗하게 지웁니다. 설치. 아까 전에는 한번 블루 스캔 떴잖아요. 이제 안 뜨죠? 네. 왜 또 튕겨?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오는지 저도 오,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쉽게 안 끝나네? 메모리 바꾸겠습니다. 네. 뺄 수 있나 근데? 그 아예 들어야지. 얘 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빼야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ITX라는 딱 환경에 그 조건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다 감수하면서 써야죠. 뭐 이렇게 일단은 6000짜리예요 팀그룹에 뺍니다. 빼고 내가 메모리 또 다른 PC에 꽂혀있구나. 다른 메모리 꽂아볼게요. 메모리를 또 바꿨다고 해서 또 괜찮겠지 했는데 특성 타나본데 호환표에는 있던가요? 아, 호환표 없었어요. 처음 조립하니까 호환 그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드하고 이 메모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얘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 리스트에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PU는 과연 문제가 없느냐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CPU 바꾸고 메모리 바꾸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윈도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CPU 또는 메모리 문제다. 그러니까 설치 중에 튕기는 거는 메모리 쪽이 더 가깝다. 마지막으로 다 설치되면 고객분 CPU 7800 꽂아놓고 한 번 더 설치해 볼 거예요. 차라리 메모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뭔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X4를 켜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구글에도 쓰면 될 텐데 지금은 꺼져 있는데도 그렇게 나타나네요. X4로 6000을 먹였더니 네.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온도 올라가죠. 네. 너무 작은 데다 그래가지고 4800으로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아. 일반 PC도 XMP, 그러니까 X4 켜면 온도 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5, 6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제조사에서 뭐 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그렇죠. 그 제품 교체해서 돌렸는데 또 블루스크린 뜨고 막 에러나고 안 되더라. 그 다른 수리점 가서 돌려봤더니 5200짜리 꽂으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5200짜리로 혹시나 메모리 교환을 받던가 서리는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아마 교환해주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서리는 서비스가 좀 괜찮다고 네. 평이 있어서 잘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PU 한번 다시 원위치해서 윈도우 설치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쳐줘야 돼. 장갑을 꼭 끼시네요. 손 다쳐요, 안 그러면. 네. 불편해서, 안 끼고자면 불편해서. 손 다쳐요, 손 다쳐. 그리고 장갑을 껴야 정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죠. 제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장갑은 껴야 됩니다. 장갑 안 끼면 다쳐요, 진짜 손. 상처 많아져요. 여기서 막 블루스크린 뜨면 이제 피곤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딱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불량 같은데요 라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말이 바뀌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메인보드 보러 갔을 때 네. 기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호환성 리스트 체크해봤냐. 아, 그렇죠, 그렇죠. 램 문제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아, 거기는 솔직히 없었습니다라고 네. 그것 때문일 수 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막 블루스크린 뜨고 막 에러나고 이런 건 저는 별로 못 봤네요,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 없는 건데. 근데 없어도 잘 돌아가는 메모리가 많아요. 사실. 팀그룹 건데 뭐 SK 거 쓴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알아보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는 그 공장 라인에 따라서 SK의 하이니스 칩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론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섞여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섞여 있다고. 튜닝램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게 높이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높은 얘는 제품들이 너무 높이 많아서. 제한이 있어요. 맞아요. G스킬에서도 낮은 거 있을 텐데. 봤는데요. 다른 거, 예, 있지 않아요? 왜 안 썼었나? 아. 가격 차이 때문일 수도 아, 있고. 아, 네네. 그래도 G스킬이 좀 호환성에서는 제일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아, 예. 원래 ITX 보드가 호환성이 좋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ITX 취급을 안 하니까 솔직히 ITX
메인보드를 검색을 하면 제품이 몇 개 안 나와요. 네. 저는 그때 그 당시 작년에 그나마 제일 저렴한 게 MSI 게 아.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마 전원부 때문에 저렴했던 네.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단종된 거예요. 아. 저 사고 바로 없어졌어요. 아, 업데이트하고 상관이 없네. 전 또 혹시 너무 구형 버전이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또 해결이 될까 싶었죠. 이것도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많이 써요. 일반 PC에서는 많이 쓰는 모델이에요. 티크레이트 괜찮은 거. 메모리만 잘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라이젠이니까요. 저 5200짜리 하세요. 보통 일반적인 PC 데스크탑들은 5600 꽂거든요. 5200 꽂으면 보드가 알아서 5200으로 다운되니까 그렇게 쓰긴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 네. 얘 가지고 안 됐는데 또 5600 사가지고 혹시 또 오류나면 어떡해요. 5200짜리 딱 사가지고 꽂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상 없네요. 네. 큰 문제는 아니다. 메모리하고 보드하고 호환성 문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안 해봐도 되겠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어, 문제가 아직 나왔으니까. 예, 예. 지금 얘도 분량 한번 바꾸던 새 제품 교환받은 거라. 아, 그래요? 아니, 뭐, 교환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지.